저는 영화를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당연히 독립영화감독이 되어서 그렇게 늙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세상이 또 세월이 좀 이상하다 할까요? 뭐 좀 괴상한 영화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해서 제가 현재 인디 영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인디펜던트입니다. 요즘에 한국 영화는 예전과 같은 정치적인 검열에 희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자본의 심의와 검열을 통과해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. 이런 때에 인디펜던트 정신, 인디 영화의 기계와 날카로운 비판 정신, 그리고 독창성과 상상력이 정말 더더욱 소중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독립영화 전문 다운로드 사이트 인디플러그 개업을 축하합니다.